송파구 잠실 일대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공원과 더불어 최근엔 롯데월드 타워가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일대에 관광경찰이 배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푸른색 제복을 갖춰 입은 관광경찰이 2인 1조가 돼 순찰에 나섭니다. 거리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콜밴의 바가지 요금과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등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된 관광경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 도입돼 명동과 홍대, 이태원과 인사동 등 7개 지역에 센터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인들이 저희 센터로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지금 하루 평균 한 7, 80건. 많을 때는 한 10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파구 잠실 일대에도 관광경찰을 배치해달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잠실 일대는 실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2005년 97만 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내와 통역 서비스는 물론 관광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각종 불법 행위도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구의회에서는 잠실 관광특근에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송파가 관광지로서의 명소로서 이 위치를 갖고 있고 서울 방문객의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관광특구가 있고 또 관광 명소화를 더 명소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잠실 일대에 관광경찰 임시 순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구의회의 건의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전달되면 잠실에 관광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안건은 공식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